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무대에서 또 좋은 에너지를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설렘과 걱정 그런 게 많지만 그게 진짜 준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4일이죠? 그렇죠. 네, 내일 5일로 넘어가는 오늘 밤 12시 네, 10월 5일 0시에 네. 샤이니 정규집 워너버 전곡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와,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번 앨범 정규 5집이고요.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티저로 짤막짤막하게 몇 곡은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샤이니 색깔을 내포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레트로한 복고풍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수록곡들도 멤버 참여도도 높았고 고민이 많이 담긴 그런 앨범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샤이니가 어떤 음악으로 컴백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앨범 발표회 이니만큼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 5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차례대로 들어보면서 어떤 곡인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그렇지.